네, 제가 오늘 대통령은 구름 위를 떠다니거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글쎄요, 이 대통령은 대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밖에 못 하니까요. 또이 행정 경험들이 적습니다. 그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속지 않는 대통령이 참 드뭅니다. 속지 않는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속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속지 않습니다. 잘 속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 속지 않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자기가 주제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잘 속지 않습니다. 보고받고 판단 내리는 이런 대통령들은 되게 속죠. 문재인 대통령도 속는 사람이었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많이 속았을 겁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경제나 이런 그 행정의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IMF 관리 체제라고 하는 그 어떤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아마 고생하거나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 속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약간 이상한 얘기라고 느끼면 아예 그냥 레이저를 발사해 버리는 반응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해 버리면 다음에는 얘기를 할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죠.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해 버리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속입니다. 어제 그 여러 가지 그저 인사에 대해서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대통령이 직접 다니면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나라 저 나라 오라 가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 뛰어다니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뭔가 고위직에서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특보로 보내고, 그래서 해외에 좀 부지런히 다닐 수 있도록, 나이 메시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다닐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속은 거. 보고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막 급히 했습니다. 김용현 저 국방장관을 국방장관에 언젠가는 시킬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경호실장을 시켜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고, 입털막이나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 경호실장이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명색 국방장관 될 사람이 대통령이 연애하는데, 김건희 여사 데리고 영화 보러 갔는데, 그 뒤에 앉아가지고 경호한다고 따라다니게 하고, 도대체가 대통령 위신이 그게 뭡니까, 그래?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총수가, 예?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전쟁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디, 김건희 여사들하고 영화 보러 갔는데 뒤에다가 경호실장이라고 또 갖다 앉혀놓고, 예? 무슨 경기도 그 어디였어요? 왜 입틀막 사건 나오든. 거기 그 이상한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대통령 할 말이 있어요 하고 막 달려들 때그 입틀막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행동대를 했다고 경호실장을 그런 일이나 시켜 되겠어요 그래? 그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켜서 대한민국 60만 군대에 령이 서겠습니까? 국방장관을 시킬 생각이었더라면 그 직을 주면 안 돼요. 그러고 경호실장이 무슨 대통령 독재 시대도 아니고 권력자일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 권력자 하던 애가 차지철이었잖아요. 차지철이는 명색이 경호실장을 하면서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을 자기에게 허가받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경호실장을 얼마나 높은 자리를 주려고 그래요. 경호실장을 총리를 시키죠. 그 차지철이는 자기를 부총리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장관들 전부 자기한테 와서 보고하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직접 대통령 못 만나게 했습니다. 비서실장도 나중에는 대통령을 만나서 들어가도록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변명을 막 했죠.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할 인사도 아닌데 갑자기 해치운 거죠. 갑자기 해치운 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지금 하나하나 논평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병원도 잘 돌아가고 있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심지어 기자들에게 병원에 가봐라 그랬습니다. 가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너는 알 거다. 근데 왜 이 난리죠? 아무 문제 없다는데. 기자들에게 너 현장 가봐라. 현장 안 가보고 지금 떠드는 거지. 가보면 아무 문제 없어. 자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짜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그 얘기는 너 현장도 안 가보고 기자하는 거야? 기자들에게 굉장히 현장을 안 가본다는 얘기는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기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고 의료 기자가 따로 있죠. 의료 기자들 맨날 현장에 다니잖아요. 현장에 안 다니고 기사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버티기 힘들다. 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을 몰렸다. 다 이러잖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요. 물론 과장돼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의사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2,000명이라고 부른 것은 대통령 잘못이다. 근데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 근데 의사들은 그동안에 어떤 종류의 의료개혁 조치에 대해서 모두 다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모조리 부결시켜오는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단결력이 좋습니다. 파업하면 막 일사불란하게 파업대열로 쫙 들어가죠. 저는 의사들이 상당히 지성에 있어서도 고도화된 분들이고 과학을 하는 분들이고 인체 과학을 하잖아요. 과학을 하는 분들이고 굉장히 고소득 직종인데 놀랍게도 어떤 단일의 심리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그게 이제 과도한 어떤 그 교육, 아주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엄청난 분량을 외워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화학공식에 대해서 뭐 말도 없는 암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 뼈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있는 이름을 다 알아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직종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이 적어도 의료 문제만 나오면 단결력이 너무나도 높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의료협회장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약간 뭐 제가 어떤 개인을 비하할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만 역대 의료협회장들 보면 연이어서 약간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가 보이는 사람, 조금 과격한 사람, 조금 또라이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라이고 극적이고 또 이상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약간 괴물 또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약간 천재 비슷하게 일상적이지는 않죠.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요. 이상한 사람. 지금 미국도 그렇거든요. 해리스도 약간 극적으로 과격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그야말로 약간 또라이죠. 네, 우주정복님,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의료협회장도 보면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막 소송을 즐기고 아무나 보면 막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대표로 뽑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우리들이 가만히 볼 때는 의사한테는 왜 저러지? 뭔가를 해치우기 위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대통령 구름 위를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그 김건희도 아무 문제도 없고 해병대도 아무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죠. 의료 현장도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지금 순항을 잘하고 있어서 제조업이 세계 5위급의 제조업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고, 올해가 2024년이죠. 세계 6위급에까지 진출해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수출은 세계 8위권이라고 했나요? 잘 되고, 국민소득은 머지않아서 4만 불을 눈앞에 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기고 제조업 4강을 달성하겠다.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 과거의 추격형 산업 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아니다. 혁신 선도형 산업 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혁신성장의 토대다. 2030년에는 제조업 4강까지 달성하겠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기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2019년 6월 19일. 딱하죠? 네, 대통령들이 참 딱합니다. 왜 이러시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어제 그쭉 발표하는 내 과정을 쳐다보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에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먼저 쭉 브리핑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20분 좀 됐나 이렇게 바인더로 멋지게 브리핑 자료를 보고 두 장씩 이렇게 넘기더군요. 그러니까 훈련을 몇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장을 이렇게 넘기고 종이를 두 장을 넘기고 쭉 브리핑을 하고 또두 장을 넘기고 그러더라고요. 앞에는 프롬프터가 아주 멋지게 돼 있었어요. 길지 않은 내용이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프롬프트가 없으면 얘기가 안될 정도로 대통령도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봐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제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를 들어 종이에 써와가지고도 얼마든지 숫자 간단히 보고 얘기하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도 안 가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다쓴걸 보고 읽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와서 가봤냐고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엉터리 같은. 뭐 사실 부문별로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뭐라고 따져 묻기는 참으로 미안스럽습니다. 따져 묻기는 참으로 미안스러운데, 우리가 조금 알 거는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약간